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시사학이에요. 본부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보 2024년 전국청년단 시상식 하겠습니다. 본부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화합 전국족구대 하늘보 4강전입니다. 석조 탱크와 광개토 산마와의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4강전입니다. 한쪽에서도 지금 4강전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긴 팀하고 여기서 이긴 팀하고가 결승전을 붙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공군참모총장 대 민군화합 족구대회 전국 40대부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전국 40대부 수상팀을 발표하겠습니다. 우승 스타 평택마루팀, 준우승 안양 스마스팀, 공동 3위 광주 썬팀, 시흥 대우 화성팀 모두 축하드립니다. 김제시 족구협회 박천영 회장님께서 시상하시겠습니다. 네, 우승팀 시상입니다. 차렷 상호간의 경례. 상장 전국 40대부 우승 스타 평택마루팀. B팀은 2024 공군참모총장대 민군화합족구대회에서 전 팀원이 일치 단결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한 2024년 10월 5일 공군참모총장 대장 이영수 트로피와 상금이 수여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우수 선수와 감독상을 시상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상장 전국 40대부 최우수 선수 스타 평택마루팀 이후재. 이 사람은 2024 공군참모총장대 민군화합 복구대회에서 이어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 2024년 10월 5일 공군참모총장 대장 이영수. 네, 다음은 감독상을 수상하겠습니다. 전국 40대부 최우수 감독 스타 평택마루팀 황효성. 이 사람은 2024 공군참모총장대 민군화합족구대회에서 이와 같은 앞쪽으로 온 팀이 상장을 수여함. 속조 탱크입니다. 10월 5일 공군참모총장 대장 이영수. 그리고 건너편의 팀이 광개토 산마입니다. 이제 4강전 시작하겠습니다. 기념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다음 준우승 팀 나와주십시오. 차렷 상호간의 경례. 상장 전국 40대부 준우승 안양 스마트팀 내용은 같습니다. 상패와 상금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공동 3위 광주 썬팀 나와주십시오.
전국 40대 무참위 시흥 대우 화성팀 내용은 같습니다. 상패와 상금이 수여되겠습니다. 기념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네, 공동 3위 광주 썬팀 나와주십시오. 서울간의 경례 상장 전국 40대 부 3위 광주 썬팀 내용은 같습니다. 상패와 상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예, 트로피 대여해 주십시오. 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자, 수상하신 모든 분들 단체 촬영하겠습니다. 예, 수상하신 모든 분들 다 단체 촬영하시겠습니다.
11대 6입니다. 아, 탱크 부대 리드. 1세트는 속초 탱크가 리드를 했습니다. 승리를 했고 2세트 하겠습니다. 이제 앞쪽으로 오는 팀이 산마팀입니다.
라이브예요? 아니야. 아니죠? 훈이 형이 옷, 그 오뚜람티 해준다고 얘기했는데. 그죠? 추소, 추소년도. 그치만 뭐를 하는 거? 오뚜람 스포츠가 티하고 양다 이런 거. 그래서 여기는 그것도 몇 개 팔아드릴게요. 유튜버들 좀 챙겨드려요. 이 면티보다는 이거 면티도 좋은데 그 이런 재질이에요. 이런 재질이라고 나쁘지 않아요. 지금 물량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지 않고 지금 뽑아내는 게 두 번째 뽑아낸다. 하나, 둘, 셋, 하이! 2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온 팀이 산마 팀입니다. 건너편 팀이 속초 탱크 팀입니다. 1세트는 속초 탱크가 승리를 했고요. 2세트 시작하겠습니다. 다 바꿔!
2세트 스코어가 5대 5입니다. 아니 그렇게 짜릿짜릿하게 이기지. 넉넉하게 이기지.
아들이 벌써부터 넘어차기 아니고 좀. 아! 미안. 보자.
속초 탱크가 결승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아, 2세트에서도 승리를 했네요. 예.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한리족구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경기는 4강전을 보셨습니다. 예, 2024 공군참모총장대 민군화합전국족구대 4강전을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리족구입니다.